창세기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조건적 신분이라고 사단에게 속아서 오해를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이시라면 말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겠구나? 벌 주시겠구나.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를 오해하면, 그게 연관된 모든 것을 줄줄이 따라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어느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줄줄이 다 오해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그 가장 기본되는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모르시면 이게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대개 가르침을 보면 죄라는 것의 그 본질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즉 하나님의 무엇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성품을 오해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오해했다. 그 오해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두려워져서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면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뭐를 잘못해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어떻게? 두려움이 내가 쫓기는 거다.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고 말 잘 들으면 상을 주는 그런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 이제 하나님이 알 테니까
이제 우리를 벌 주시겠구나. 그래서 숨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벌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 네. 다시 자기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오해를 풀고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숨어 있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 는 전혀 아니다. 그거를 느꼈다. 그래서, 아, 적어도 하나님이 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모애구나. 아를 느끼고,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고, 나타나서, 왜 숨었다? 라는 그 숨은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이 웃기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 숨었다고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 네. 뭐 옛날부터 벗고 있었는데 벗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의 모든 사고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단의 지배를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말이 안 되는 그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는 뭐예요? 아, 네, 하나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그거를 실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말은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벌할까 싶어서 숨었다. 이게 정당한 이유죠. 본래부터 아담과 이브는 벗고 옷 하나도 안 입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 두렵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은 지금 현재 아담으로서는 그 말이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의 그 조건적인 개념을 받아들여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니까 벗은 거는 나쁘고 입은 거는 뭐예요? 옳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에 이런 사고 방식 제약, 규격적 어떤 형식, 그것이 형식의 얽매인 사고방식이 돼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엉뚱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곁에서면 야, 이 자식아, 너 나를 오해했잖냐.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거 뭐요? 따먹었잖냐. 그 바른 말을 하라고 이 자식아. 말 같은 말도 말을 해야지. 네. 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담과 이브의 모든 사고방식이 사단에게 뭐예요?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 속에 그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속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유, 즉 생각 자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자존심 이런 데 내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다 깨달으면 여러분은 생각의 뭐예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규격적, 형식적, 도덕적 사고 방식을 초월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리 차원에서 안식일 교회하고 지금 맞서서 뭐 싸우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옛날부터 저희 상구 박사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은 지적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된다? 교인들이 막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막 나갈 수 있다.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지금 사단이나 인간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갈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조건적 사랑으로 바꿔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예, 네, 벌 주고 말 잘 들을수록 상 주고 이렇게 해야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조건적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통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통제가,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자유를 선택해야죠. 그 자유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통제가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알면 우리가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막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막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떠나기를, 절대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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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사명은 이 자기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해버린 이 인간들을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단에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 조사를 해보고, 우리의 그 품성에 하나의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그 판단이 나야만 구원을 주기로 결정한다. 이거는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자,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은, 조건적 가르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죠. 온 세상은 다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자, 대학 입시도 수능을 봐가지고 어떤 놈만 결정해 붙여줘? 점수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이라야만 붙여줘. 모든 게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야. 이거를 조사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조사해서 심판해서 떨어뜨릴 놈은 떨어뜨리고 붙여줄 놈은 뭐예요? 붙여준다라는 그런 아주 조건적으로는 합당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기쁨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내 점수는 몇 점이나 되든지, 네? 네. 100점이라야 붙여준대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마침내 여러분의 선배 되시는 그 남은자님으로부터 듣고 제가 너무 놀라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에 속해 있었냐?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맞아. 조사 중이고 검사 중이고. 그렇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뭐요?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교단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자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는데,
조사 심판대로 가르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뭐예요? 없어. 도리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식아, 2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천국을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목사님 나를 물어보니까 다 같은 말이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나는 지금 두 달도 못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번쩍 생각이 떠올랐어. 뭐가 떠올랐게? 뉴스타트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남은 자식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박사님 생각이 번쩍 나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기뻐하다 보니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래서 싹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달라. 뇌로 전이 돼가지고 두통에다가 토할 것 없고, 간으로 전이 돼가지고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폐로 전이 돼가지고 가슴도 아프고, 뭐 온 몸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육종이라는 무서운 암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전혀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병이에요. 말 못하는 병. 이번에 여기 오셨다 가신 분도 육종암으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피아니스트, 김현수 씨, 오식 전에, 김현수 씨가 잠깐, 안 계신 동안에 피아니스트를 맡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남은 자식을 찾아가서, 박사님 틀렸다고 그랬어요. 박사님 말 틀렸다. 그 이 피아니스트는 뭐를 믿었게? 조사 심판 조건적으로. 그래서 남은 자식 찾아가가지고, 그 책, 그 글을 보여준 게 다시. 박사님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뭐예요? 아니구나.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여러분. 유전자 꺼졌어. 그러니까 막 증세가 다시 돌아가, 두통도 다시 오고, 밥도 다시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저 우리 문근목사 앉은 자리에 앉았어. 그 남은 자식이 딱 이상해. 얼굴에 빛이 나고 하면서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와, 그래서 제가 붙잡고, 뭐가 문제냐. 박사님, 입장 곤란합니다. 입장 곤란해요, 안 해요? 곤란하지. 입장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느냐,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도 문제지만, 영생이냐, 뭐예요? 아니냐, 이게 더 큰 문제, 사실은. 큰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자를 보내 보여주는 게 저보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쓴 분이 이제 엘렌 화이트라는 분인데 그분을 제가 참 존경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쓸 리가 뭐요? 없는데 보니까 그분이 쓴 글 맞아. 와, 저는 그분의 책 저기 있습니다. 뒤에 시대의 소망 이런 건데, 정말 이분은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런 글을 썼으니 선지자 맞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그 책에 있는 글하고 이 지금 이 피아니스트가 보여준 책하고 둘 다 같은 사람이 쓴 책이야. 정반대로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아하 이게 정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정반대야.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남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뭐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안 되면 남은 자식은 뭐예요? 죽는다니까. 이상구가 살려줄 수는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도 탁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아, 시대적으로 달라요. 이분이 젊을 때, 61세 이전에 쓴 글들은 형편없어. 61세 되는 때, 그때가 1888년인데, 그때 어떤 골치 아픈 젊은 의사가 나타났어. 의사가 목사가 된 거야. 와이건의 목사라는 아주 젊은 30대 목사입니다. 청년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1885년부터 외치기 시작한 거야.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총회에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었어. 이 외건의 이 목사를 어떻게 하냐? 이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고 뭐예요? 의사가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신뢰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엘렌 화이트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야. 하지 마.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고, 자기도 좀 깊이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2년 동안을 이 엘렌 화이트가 계속, 이해를 하고, 아, 드디어 1888년에 그 대총회, 미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소위 그 대총회에서 그 목사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20일 동안 강의를 하게 해라. 그래서 그 와이거너 청년 의사 목사가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이 막 안식일 교회로서는 아주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기간이었어. 왜? 과연 엘렌 화이트, 교인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엘렌 화이트이 이때까지 전통적인 가르침은 완전히 조건적 가르침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청년 의사가 외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결정이 가장 중요할까? 교인들이 선지자로 보는 엘렌 화이트의 결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 대표들은 초조해가지고 엘렌 화이트 그 20일 동안에 자꾸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요? 네. 그래서 와이슨, 내가 맨 마지막 날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맨 마지막 날에 와이슨, 이 젊은 청년 의사의 말이 맞다. 결국 무조건적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품성이 흠이 있건 없건 그거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내가 구원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내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 쪽으로 결정해 준 거야. 그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엘렌 화이트의 말이라면 다 따르던 사람들이 예. 엘렌 화이트이 이 외국의 젊은 청년 의사의 말이 옳다고 선언을 하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저 할머니가 나이가 들더니 뭐요? 특히 교회 기득권자,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큰일 났네. 제 할머니가 뭐요? 이상해졌다. 그래야지 이게 무슨 조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엘렌 화이트 할머니를 그 당시 1888년이니까 그 당시 호주는요. 그 당시 호주는 어떤 곳이었게? 지금 호주가 아니요. 그 당시 호주는 영국에서 에? 죄수들만 보내는 죄수들 나쁜 놈들은 저기 저 호주 가서 살아라. 그런 곳이 호주였어. 예? 그러니까 그걸로 얼른 화했을. 뭐 귀향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외근의 목사는 좀 청년 목사는 저기 영국도 아니고 저기 저 영국 제 북쪽 그 스코틀랜드로 보내가지고 둘이서 떼버렸어. 거기서 이 엘렌 화이트 호주에 가서 이야 큰일 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다른 여러 기독교 서적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걸 읽고 많은 감동을 받고 드디어 저 시대 소망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이상구 박사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 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다 나와.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그 61세 이전에 쓴 글과 이후에 쓴 글을 제가 다 대조시키면서 깨닫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다. 책을 딱 써서 이 우리 한국 교단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남은자 씨한테 먼저 딱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제가 밤을 막 세워가면서 했어. 왜 살려야 되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남은자제 다 보더니, 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 기회만 못 왔어요. 아들이 엄마 그 효도한다고 크루즈 여행 간다고 다음 기회는 또 올 거예요. 와서 여러분 다 그 회복 얘기 그 육종이 말이에요. 온 몸에 퍼진 그건 도저히 현대의학적으로는 진짜로 가망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뭐로? 확신으로. 탁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자. 좀 차분해지자. 그래서 요즘 훨씬 차분해졌어요. 흥분을 덜 하는데, 차분하게.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이 진짜 61세 이후에 다 진짜로 확실하게 깨달았냐? 진짜로 깨달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사람은 나아요. 남은 자식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아, 나는 이제 그러면 구원 못 받겠네요.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유전자 켜져서.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해보세요 할 때 맨 못해 뭐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이 없으면 항상 뭐예요? 내가 과연 구원 받을까? 솔직히 그래가지고 무슨 맛에 살아요?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요. 근데 요즘 이제 확신을 가지셨어.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도 구원만은 뭐요? 확실하다. 그러고 돌아가시니 그 돌아가시는 분을 보는 남은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거든. 아, 우리 장인님 참 골치 아팠어요. 제가 장가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 가만 밥 먹으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철저히 조건적 집안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우리 장인어른 막 신앙 자체가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밥 먹다가 이제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그 틀렸습니다, 아버님. 뭐 이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장인어른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걸 겁니다. 라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런데 역시 아프다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들으셔 가지고 이제 가만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해 보니까 뉴스타트밖에 없거든. 뉴스타트를 착실히 하면 몸 컨디션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딱 여기서 보니까 강의를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막 뭐요?
나는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님께서 나도 강의를 열심히 들어봐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을 열심히 들으시더니 드디어 박수를 치겠어요. 예. 네. 그때부터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확신, 이 믿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엘렌 화이트 틀렸지만은 다시 고쳤다는 의미에서 이분은 그래도 참 선지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쭉 하다가 과연 엘렌 화이트 그 61세 이후에도 그분이 참 이후에도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98년 8년 그분이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건 88세인가 그렇게 사는데 그동안에 또 책을 많이 썼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썼느냐 안 썼느냐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아주 대실망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검색하면 그분이 쓴 책 모든 것에 어느 책몇 페이지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쫙 나오게 돼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썼을까? 한 두서너 군데 나와. 두 군데인가 나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성화에 방해가 되니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분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래서 그러고 제가 2300조야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는 나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뭐 집에 가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제 마음속에 참 제가 35년 동안 진짜로 제 뭐를 다 바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청춘? 제가 39살 때부터 정말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안식일 교회로 어떻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쟤 때문에 아직 교인된 사람들. 그래서 장로교회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게? 장로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나는, 이제, 아직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자, 이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왜 숨었다는 이유를 완전히 엉터리로 이유가 되지도 않는 이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에 나오냐면, 그래서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절대로 고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이미 틀이 달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틀에서 얘기하고 있고, 상대는 뭐예요? 조건적인 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바뀌면,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해도 안 바뀌게 돼 있어.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사 심판 같은 것은 뭐예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지금 구원하러 오셔서, 요 자식들이 착하냐 안 착하냐 따져보고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구원부터 뭐예요?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아담이 하는 헛소리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담아, 네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누가 네 보고 벗었다고 뭐라 카더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때까지 너가 벗은 거 탓한 일 뭐요? 없잖냐? 누가 너 보고 벗은 거 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일은 없는데?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네가 나는 너가 보고 벗은 거는 나쁘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뭐 벗어서 두려워서 못 나왔다. 자, 라고 말하는 거는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두렵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 그거를 보면 네가 그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해? 따먹은 게 아니냐?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얘들이 따먹었지만, 따먹은 거를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왜? 자수하여 광맹차자야. 아시겠죠? 따먹었잖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 따먹어도 뭐예요? 따먹었잖아! 따먹었잖아! 따먹은 거 아니고 뭐야! 막, 이건 뭐예요? 이런 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그 잘못한 죄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숨기고 싶은데, 예.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10년 전 일, 막, 20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랬다면, 그래야 막, 죄를 막, 어떻게, 막, 와, 뒤집어 씌우면 저게 범인 하나 있는 모양이다. 왕창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에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뭐예요? 뒤집고 끄집어내가지고, 자식아, 네가 이런 놈 아니었나, 과거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부부 생활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거요. 절대로 얘기 안 해. 하나도 하는 거 없지? 절대로 뭐. 그래서 그런데 막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라고? 그래서 이 정죄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고 사는 거예요. 그 과거는 사단의 과거야. 그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멋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이야. 자, 그 나무 실과를 네가 혹시 먹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먹기는 먹었어. 먹기는 먹었는데 내가 원해서 먹은 거는 아니다. 자, 이게 이제 뭘 나타내는 겁니까? 끝까지 빠져나가려 그러는데 이게 왜 무엇 때문에 끝까지 빠져나가려 그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왜? 아직도 이 아담은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벌써 각인된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각인이 되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노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발뺌을 누가 줘서 먹었다고? 여자가 내가 주므로 먹었다. 그런데 여자 탓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쓸데없이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여자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따가지고 그걸 먹으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 같지도 뭐예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말을 막 자기는 뭐예요? 뭐라? 네 말대로 보면 그런 거 많다. 옳아요. 막 옳다고. 막.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참 사실 지나고 나면 내가 말도 아닌 말을 했구나 그런 거를 깨닫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요? 나중에? 아이고 우리 재민 씨 오늘 대박 났네. 진짜 이 성경 토론도 해보면요. 참 말도 아닌 말을 하는데 자기는 뭐요? 오라.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도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몰라요. 또.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자기는 말 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솔직하게 딱 터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요, 저는 제 작은 것지만은 저는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그 들어보면 그 회소리가 90%지만 그 10% 맞는 말이 있어. 예. 네. 그러면 그 맞는 말 10%를 내가 쫙 집어내요. 아, 당신이 지금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맞다. 그 말에 따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확 풀어져. 맞지? 그런데 저는 그 90%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입니다. 사실은 그게 10% 아니고 1%일 수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남편분들은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예, 네. 네, 충분히. 그럼 우리는 이 말이 안 빠르기 때문에 일단 말 싸움이 벌어지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은 속앓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먹지 말고 먹었다면 그냥 먹었다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또 여자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샅샅이 헌병처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가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즉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가 가운데 뱀이 꿰므로 하여튼 이 죄인들은 즉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한 죄인들은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는 뭐요?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발뺌 해가지고는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얘기야. 그래서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 이거를 다 뭐라 불러요? 우화라고 그럽니다. 우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누가 적당히 만들어 놓은 거. 특히 창세기는 우화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구약이 전부 뭐예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다. 구약 폐기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화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선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이성적으로만. 무선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감성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감성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것은 이성이고. 그런데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는 감성이 따르지 않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성과 이성이 참으로 아름답게 조화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사고방식은 어디쯤 될까? 이거를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참 이 아담과 이브가 하는 꼬라지가 내 꼬라지하고 상당히 닮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내 꼬라지하고 꼭 닮았구나. 라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속삭이게? 그래도 사랑한대. 그래도 나는.
이런 거를 깨달으면, 그럼 뭐 조사해서 심판해서 나중에 구원을 줄 건가 안 줄 건가를 결정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답답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구나. 성령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러한 내가 그 꼬라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